다음 달 후반기 의회 출범을 앞두고 지방의회마다 원구성이 한창입니다. 정가브리핑 이준석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10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다음 달 5일 제3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 투표로 선출하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후보 선출을 마쳐 사실상 인선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동식 의장 후보를 비롯한 의장단 후보 3명과 천영기 의회 운영위원장 후보를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후보 7명을 선출했습니다. 각 시군 의회에서도 후반기 원구성 작업이 한창입니다. 창원시 의회가 오는 3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주시 의회가 다음 달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각각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을 비롯해 각 시군 의회 모두 비슷한 일정을 진행합니다. 새누리당 당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야권이 의장단에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끕니다. 39사터 개발 사업을 조사할 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임시회가 끝난 뒤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창원시의회는 당초 오늘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특위의 조사 계획서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행정사무조사와 후반기 원구성으로 일정과 여건이 여의치 않아 다음 달초 임시회로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3개월로 잡았던 특위의 조사 기간도 실제로는 2개월로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